쿠팡 대구물류센터에서 일하던 고 장덕준 씨가 밤샘 근무를 하고 집에 돌아와 숨진 지 1년이 됐습니다. 유족과 과로사 대책위는 쿠팡 측이 아직도 과로사 방지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법제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도건엽 기자입니다. 지난해 10월 12일 아침 7시, 27살 장덕준 씨가 집안 욕조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전날 저녁 7시부터 새벽 4시까지 경북 칠곡군에 있는 쿠팡 대구물류센터에서 일하고 돌아온 직후였습니다. 장 씨는 숨지기 전까지 16개월 동안 일주일에 5일, 많을 때는 6일을 이렇게 일했습니다. 얼마나 그리 힘들겠으면은 결정하는 애가 그 탄탄한 애가 그리고 1년 몇 개월 동안에 몸무게가 10kg, 15kg 빠져버리고. 과로사를 의심한 유족들에게 쿠팡 측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숨진 지 넉 달 만에야 장 씨는 업무상 재해 산재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 숨지기 전 일주일 동안은 한 주에 62시간이 넘는 장시간 노동에 시달렸습니다.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위는 고 장덕준 씨의 사망 일주기를 맞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 측이 1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과로사 방지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현장에선 노동자를 쥐어짜는 환경에서 고인의 친구들이 여전히 일하고 있습니다. 쿠팡의 노동자들은 물건보다 못한 취급을 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회사는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언제든 쓰다 버릴 수 있으니 사람에 대한 존중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노동자들은 오늘 살아야 하기에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위험한 노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족과 과로사 대책위는 국회가 나서서 야간 노동을 제한하거나 야간 물류센터 운영 시간을 제한하는 식으로 쿠팡에 대한 규제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도건협입니다.